한 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하루에 나무를 두 짐씩 하기 위해 어두워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나무짐을 장에 내다 팔려고 이른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니 나무가 한 짐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을 다 찾아보아도 사라진 나무 한 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남아있는 나무 한 짐만 장에 나가 팔고 또 산에 올라 그날도 나무 두 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차복이는 나무짐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도둑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을 지나 새벽이 되기 전에 무언가가 나무짐을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무짐이 붕 뜨더니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는 듯이 올라가더니 어딘가에 내려앉았고 잠시 후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나무를 두 짐을 했더냐? 예,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제 복을 모르고 그리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차복이가 나무 틈새로 주변을 둘러보니 궁궐처럼 휘황찬란하였고 나이든 노인이 있었는데 옥황상제처럼 보였습니다. 차복이는 나무찜 밖으로 뛰어나가 옥황상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나무찜의 주인이며 잘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나무를 했는데 이렇게 가져가시니 어찌된 일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된 옥황상제가 차복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알겠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복이니 낸들 어쩌겠느냐. 차복이는 어리둥절하여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자 옥황상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간 곳에는 수많은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주머니는 얼음 머리통만 하고 어떤 주머니는 아기 주먹만 해서 그 크기와 모양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머니마다 이름이 씌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복주머니다. 여기 든 복대로 평생을 살게 돼 있는 법이야. 차복이는 옥황상제가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자기 복주머니를 찾고 보니 형편없이 작아서 안에 든 것이 없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차복이의 조상이 못된 짓을 해서 복을 적게 타고난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쩔 수 없이 나무 한 짐만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울상이 된 차복이에게 유난히 큰 복주머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옥황상제께 저건 누구 것이기에 저렇게 복이 많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건 석순이 것이다. 복을 아주 대차게 타고났지. 머자나 세상에 태어날 게다. 그 말을 들은 차복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그동안만이라도 저 복을 빌려달라며 울며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복을 못 가질 놈이 뜻하지 않게 복을 가지면 죄만 짓게 되고 자격 없는 부자가 되어 사고만 친다고 하였습니다. 차복이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계속 사정하였고 옥황상제는 그러면 한동안 복을 빌려줄 테니 석순이가 7살이 되는 애를 넘기지 말고 복을 돌려주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차복이는 다음 날부터 또 평소처럼 나무를 하려고 나섰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주변에 입이 떡 벌어진 밤송이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복이는 나중에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통통하고 좋은 것만 골라 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노인이 그걸 보더니 밤이 먹고 싶은데 자기에게 줄 수 없겠냐며 대신 부싯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싯돌이 더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바꿔주었고 앉아서 쉬는 동안 부싯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포수가 차복이에게 다가오더니 노루 두 마리가 있는데 불이 없어 총을 놓지 못하니 자기에게 부싯돌을 주면 노루를 잡아 한 마리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복이가 부싯돌을 내어주니 포수가 총에 불을 붙여 그 자리에서 노루 두 마리를 잡아 그중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차복이는 나무 한 짐과 노루 한 마리를 짊어지고 장에 갔습니다.
그때 웬 노인이 말을 끌고 가더니 차보기에게 그 노루도 파는 것이냐며 자신의 말과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보기가 놀라 노인을 바라보니 사실 자신의 말이 신통치 않아 여물도 먹지 않고 탈 수도 없으며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차보기는 말을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장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보기가 나무를 하러 나서는데 처음 보는 젊은이가 급히 그를 찾아와 어제 장에서 노인에게 말을 산 사람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후한 값을 쳐줄 테니 자신에게 그 말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차보기는 허우대만 멀쩡하지 쓸모없는 말이라고 하자 젊은이는 천하의 명마가 주인을 잘못 만나 그런 거라며 묵과시험을 보기 위해 그 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소 한 마리와 금 열량을 주고 말을 데려갔습니다. 차보기는 그 돈으로 논과 밭을 사서 남들보다 갑절이나 열심히 일을 하니 다음해에 농토가 배로 늘고 이듬해에 또다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차보기는 마을에서도 손꼽을 만큼 부자가 되었고 아들, 딸을 낳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한 부부가 아이들 두어 명을 데리고 차보기를 찾아왔습니다. 사정이 있어 고향을 떠나와 유리걸식을 하다 보니 머물 곳이 없다며 며칠만 재워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차보기는 바로 방 하나를 내어주고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거리를 떠돈 부부를 보니 너무나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보기는 논 서너마지기를 떼어줄 테니 남자는 농사를 짓고 부인은 자신의 집안일을 도우며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부부는 차보기의 은혜에 감사해 하며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부인은 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열다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 주인 어른도 좋은 분이고 산세도 좋은 것이 산 위에 있는 큰 바위 덕분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인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면 아이 이름을 복바위로 짓자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바위는 바위인데 순하게 내려오는 맥이 있으니 석순, 김석순으로 짓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부에게서 원래 복의 주인인 석순이가 태어났습니다. 석순이가 7살이 되는 해 차보기는 그 가족들을 불러놓고 지난 사연들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은 자기 것이 아니니 그간 모은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부는 난감해하며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차복은 그러면 자신은 제명에 살 수 없다며 계속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석순이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내 것이라면 받아야죠. 그러더니 대신 집주인 어른들을 수양부모로 모시고 함께 살면 된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석순의 아버지가 옳거니 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차복이 또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순이는 친부모와 수양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